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정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믿나이다.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잘할 때 오직 감사와 겸손이 있게 하시고, 못할 때에도 소망과 믿음으로 낙심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슬기와 지혜로서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쓰셨던 예언자 사무엘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게 된 것을 압니다. 굽은 귀를 곱게 하고 어그러진 것을 펴서 주님의 뜻을 전했던 사무엘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본받을 만한 교훈의 인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울을 단호히 물리치고 그의 부정과 불순종을 고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운 한편 이스라엘의 공고함에 대하여는 위로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극복하게 했던 사무엘의 예지와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들을 귀와 말할 입을 준비할 줄 아는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